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뭘 하느냐니까 두 번째 페달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를 추가할 것이고 그리고 페달의 X를 어디다 설정하느냐니까 마우스의 X에다가 설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센싱에 있어 이 버튼 set X to 마우스 X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런 다음에 포에블 그리고 웬클릭 추가할 겁니다. 요두 개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페달을 추가합니다. 스프라이트 누르고 페달 추가했죠. 그런 다음에 페달의 위치를 측정한 곳에다 두세요. 이렇게 아래쪽에 두시면 됩니다. 이 위치가 X는 마이너스 8이고 Y는 마이너스 159네요. 이게 어디냐니까 모션 드라스 보시면은 Go to X는 마이너스 8이고 Y는 마이너스 159 똑같은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걸 클릭하면은 딱 여기 위치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볼까요? 클릭하면은 딱 다시 이 위치 들어오죠. 이 그런 다음에 이 과정을 계속을 하는 겁니다. 계속 when clicked 이벤트 when clicked 그리고 control forever 언제나 이렇게 go to x는 마이너스 8 y는 마이너스 159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이렇게 주고 다음에 포에블에서 얘가 항상 마우스의 x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set x 센싱입니다. 센싱에 들어서 보시면은 여기에 어디 있나요? 마우스의 x 여기 있군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모션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set x라는 게 있어요. 여기 set x 이 부분 있죠? 요두 개를 끌어와서 마이너스 8 자리에다가 마우스 x를 딱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계속해서 이 패들의 x 좌표값 x좌표값 여기 있잖아요. y는 뭐 그대로 두고 y는 그대로 두고 x값만 마우스의 x값과 일치시킨단 말이에요. 마우스가 여기 있으면 마우스 x값이 얼마가 나올 것이고 마우스가 여기 있으면 마우스 x값이 얼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우스도 x값이 있고 y값이 있죠. 근데 마우스의 y값은 상관없이 마우스의 x값만 패들의 x값을 서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좀 적어 볼까요? 마우스도 우리가 좌표가 있어요. X, Y 좌표가 있죠. X, Y가 있고, 그리고 패들도 X, Y 좌표가 있습니다. 패들도 X, Y 좌표가 값이 있죠. 근데 마우스와 패들의 Y 값은 서로 달라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달라도 상관이 없는데 X 값은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혹은 반대로 X 값은 서로 달라도 상관이 없는데 Y 값은 항상 같아야 된다면 그렇다면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서 set X to mouse X를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도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기 이 지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59라고 하는 이 지점에 왔다가 그런 다음에는 이제 마우스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게 될 거예요. 볼까요?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마우스 X와 똑같아지죠. 만약에 set X to 여기 봤어 set Y to도 있겠죠? 여기서 set Y to 이것도 가져왔어. 다음에 얘도 마우스의 센싱에 마우스의 Y 센싱 그래서 마우스의 Y 좌표까지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클릭했을 때 이제 자, 클릭 얘는 마우스 가는 대로 다 따라다니죠 이렇게 그렇죠? 반대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X는 빼고 Y만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제 동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마우스 어디든 가든 간에 마우스의 Y 좌표값만 이 패들의 Y 좌표값이 같이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Y가 아니라 X 좌표값만 서로 일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클릭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그럼 공이 요 패들에 맞았을 때 튕겨서 올라갈 수 있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